네, 박사님. 박사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 가다란 뉴스 클라스. 네. 네. 아, 오늘 준비하신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 분노, 정적, 처음으로 일말로 정적, 네. 정치적인 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 당 국민의힘, 검찰, 경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지금 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죄가 될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놀 때까지 틀 테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죠.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제출하고 등등등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무슨 얘기냐. 민생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좀 심할 정도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 실제로 만나야 되죠. 네. 지금 이 난국에서 혼자 야당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 예, 국회를 예.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제 드디어 이재명 대표 최고위회의에서 예. 초강성 발언 이 얘기입니다. 예.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 네. 정적 제거에. 또 하나. 당을 향해서는 역풍을 의식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라. 네네. 아,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얘기는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성향상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 네네. 이렇게 해서 결심을 하면은 네. 그런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적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정부와 검찰의 수사는 네. 문제 수사가 아니라 정치 투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치 네. 정치 이제 정치 투쟁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 지도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절대로 무너진다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고 또 역풍을 의식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여라. 역풍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 대통령 임기가 얼마 시작됐는데 또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특검이냐라고 말하면서 타소 당에서는 몸을 좀 도사리는 좀 몸을 조금 좀 낮추는 이런 모습도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내가 책임지겠다. 역풍 의식하지 말고 가자. 가다가 중간에 무너지더라도 가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정치권은 강대강 정명 대결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어제 바로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네,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 잡음이 해결된 것 같다고 채팅방에 올려준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은 전파방해하는 거 아니냐 뭐 유용화 교수님의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문제가 있었고 여기 없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박상인 박사님 문제가 없었네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가 생겨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침부터 이 일찍부터 들어오셨는데 아 참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가끔 마이크도 예. 마이크도 기계니까 네. 사고를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한 분이 전파 방해를 한 것 같다. 아. 그렇게 설마 모르지 네. 알 수가 없지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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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또 우리 저 김 PD님이 그런 조짐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 갑자기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가 박성현 박사님이 뭐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도청기회 뭐 이상한 거 전파 방해기 그런 거? 제가 그 정도 능력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빈가방에 들고 왔습니다. 네. 핸드폰 조심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여기 출연하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사건에 대한 네. 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 투쟁의 문제다.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선언을 한 거죠. 네. 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정치인이 정치 투쟁에 밀리면 그거 집에 네. 가야 되는 거죠. 아, 예, 예. 대표가 무슨 대표입니까? 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또 다 두째는 김건희 특검법은 좌초되더라도 아마 될 때까지 갈 겁니다. 될 때까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표로서의 신임을 받는 조건 중에 한 개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역풍이 불어도 간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따 우리가 또 주제가 나옵니다만은 네. 김건희 여사의 박사의 논문, 석사의 논문은 다시 이제는 법적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제는 이 사건이 다분히 여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가 정치 투쟁으로 전면 대결을 펼치겠다. 사실 맞는 또 이 민주당. 그런데 이재명 대표 민생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민생은요. 집권당에 손잡아주지 않으면 야당이 무슨 민생을 하죠? 그렇죠. 정부가
정책과 민생 관련 모든 정책을 다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이 그 지시하는데 야당 대표가 민생을 모르죠. 맨날 수혜 때 가서 자발신고 도와주는 게 민생입니까?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를 천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만납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만납시다. 만나서 야당이 이러이러한 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바꾸려고 하면 도와달라. 오케이. 또 이번에는 무슨 수혜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법으로 좀 바꿔달라. 오케이. 그래서 야당을 만나서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것이지 야당이 여당 빼고 대통령실 빼고 제가 민생을 도와주셨으니 뭘 해요 그걸로. 돈 있어요? 야당은 못하는 건데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한 세 번 정도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계속 노노노 하다가 이제 넣었죠. 외국 순방하고 난 다음에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같이 한번 만납시다. 이재명 대표로 고려, 만나겠죠. 고려, 고려하겠다. 그걸 만날 거예요. 고려. 네. 아니 해외 순방이 뭐 대단한 해외 순방인가 보죠? 아 대단하죠. 왜요?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그걸 보셨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그 셔틀버스 탄다면서요, 내려서. 글쎄요, 제가 그거는 뭐 좀 굴욕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거기다 또 유엔 총회. 와, 이거는 뭐 평생 한번 카카 말카하는. 김건희 여사, 야 김건희 김건희 씨 신났네. 네, 그냥 그렇죠. 뉴욕도 가고 말이야. 이 시대에 태어난 최고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외유가 될 수 있는 또는 아, 조문이 될 수 있는. 뉴욕 갈 때는 어떤 패션을 보일까? 난 제일 궁금해 그게.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장 갔을 때는 어떤 패션을 입을까? 근데 관심 있으시구나. 어떤 목걸이를 할까? 어떤 귀걸이를 할까? 이게 제일 관심 있어, 솔직히.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그런 관심은 전혀 없고요. 아,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 덕분에, 김건희 씨 덕분에 내가 이 조회가 놀라웠다니까. 아, 저 목걸이는 몇천, 6천만 원짜리. 이 귀걸이는 2천만 원짜리. 이야, 이거 참. 이걸 어디서 빌렸을까? 네? 어디서 빌렸을까, 정말? 네, 네. 누가 줬을까? 네, 네. 야 진짜 빌렸을까? 아니면 저 숨겨놓은 걸까? 네. 아, 하여튼 뭐. 아, 참, 우리가 참, 뉴욕에서는 어떤 패션을 보일지 참, 하여튼 간에. 네, 해외 순방을 하여튼 갔다 오신다. 클라스 하다라는 뉴스 클라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목걸이 기구에도 클라스가 있어요. 예. 하여튼. 아, 자, 그러면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 상황은 네, 사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 나 그 얘기 오늘 한다 그러고. 육박합니다. 1,490원이 나왔죠. 이거는 진짜? 그냥 환율이 오른다 문제가 아니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네. 물가 상승은 우리 서민들한테는 지금 최악에서 이제 벼랑 끝이 아니고요. 벼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막을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이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조치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네. 우리 경제가 그렇게 튼튼한 경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거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기업의 피해는 국민들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다. 빨리 막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안 됐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런 그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불행하지만은 그냥 뭐 피난 쪽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각자 도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기억이 납니다. 네네. 앞으로의 민생은 이 정부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임지기 어려울 만큼의 거대한 거대한 충격파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능력이 없는 데다가 그러면 국민이 똘똘 뭉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돼요. 그러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선언했습니다. 직면대기 펼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생은 각자 도생 가는 거예요. 이 비극인 거죠. 이거는 이 또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라고 자초한 거죠. 네. 이것을 빨리 깨기 위해서 또 깨어있는 시민들은 또 들고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우리 국민이 자초한 것 이제 점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의 촛불 집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봐보세요. 네. 지금 수도권의 인천, 뭐 미추홀, 또 서울의 강서 등등에서 깡통 증세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깡통 증세 있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신호탄이에요. 돈 내서 빚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 이거 앞으로 감당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누구 만났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살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지금 100만 원이 늘었대요. 네. 그러면서 그냥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네. 이게 앞으로 더해집니다. 네. 더해지는데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미국도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만 네. 우리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가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가계 자산의 70%가 집입니다. 주택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가계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게 집을 만들어서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값이 좀 받쳐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받쳐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마 상상 이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그 하우스 푸어가 아니라 아예 길거리로 낳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다가 물가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경제 성장 안 되는 디플레이션이다. 이 상황이 앞으로 2년, 3년 돼버리면 드디어 대한민국은 그렇게 두려웠던 일본과 같은 20년, 30년의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셨다. 네.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영수회담이라도 빨리 만들어 만나서 네. 손을 잡고 지금 무슨 뭐 검찰이 앞장서고 이런 상황이지 아니 누가 얼마든지 그걸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회도 부족할 판국에 저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분노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그러나 또 윤석열 정부는 전혀 어제 그랬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아니, 자, 도적 제거 하십시오. 전두환과 박정희만 해도 예? 정적도 제거하고 감옥도 놓고 막 그냥 말살시켰지만 국민 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했어요. 네. 예? 그 사람들도. 예? 어떻게든지 국민의 생활, 그래야 독재가 유지되니까. 네. 예? 기본이잖아요. 예? 새마을운동도 하고 말이죠.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건 안 중에도 없어요. 예?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은행에서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네 도대체. 뭐 은행만 지금 좋은 일을 시키는 중이야. 엄청난 거야 이자가. 예? 한마디로 떼돈을 벌고 있어요. 떼돈을 벌고 있어요. 네. 금융기관은. 네. 예? 아, 그럼 그거를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에서 조절해서 그걸 이자를 낮추게 하든지. 예?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은행 그 창고에 쌓이고 있어요. 예? 그 돈 다 우리 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 올렸다는 뭐야 그 이제 빅스텝 했다는 걸 갖고서 대신에 은행 직원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고 엄청난 상여금에 복지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다수의 국민들은 길거리로 내쫓기는 이런 세상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진짜 내년 초 되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야당 대표 어떻게든지 기소해갖고 예? 국회 마비시키려고 하고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면 끝날까요? 이재명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법칙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혁명에 대한 반혁명이 셉니다. 그 반혁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른바 혁명에 대한 진퇴제가 만들어질 때는 한 시대의 폭풍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이재명 죽이면 이재명 끝! 천만의 말씀. 이재명보다 더 센 놈이 놉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센 사람이 놉니다. 네. 이재명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걸 못 봐요. 네. 예? 이재명 개인만 보는 거야, 네. 도대체. 예? 아까 제가 마이크가 안 좋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이거 이따가 저희들이 9시 정도에 공개할 건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게 네. 그 녹화 사업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오세요. 아, 네. 제가 보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예고 그다음 이게 뭐냐면 보안사 녹화 선도 사업 담당 심사장교 명단. 아, 심사장교 명단.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 대학생들 군대 강조 끌고 가갖고 다 리스트들 작성해서 면접하면서 어떤 놈들인지 관리하고 감시하고 했던 23명의 장교 명단. 장교들이 아 그렇구나. 이거 저희들이 오늘 이제 명단을 다 공개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는 모 방송사 사장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현재 방송사 사장입니다. 아. 네. 그리고 어디 은행 뭐 은행도 있네. 은행 지점장 뭐 하여튼 뭐 금융인 기자 예? 하여튼 뭐 어디 부사장 예? 이 외에도 2차도 그분들이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준이라든가 했던 분들 예,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녹화사업이라는 건 얼마나 반인륜적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현대 한국 사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예? 이 사실 예. 아, 예, 지금 뭐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뉴스 클래스 두 대 네. 들어가야 되시는. 그리고 이제 그 저 누굽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정치 포스터 그린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하 작가라고. 네. 그분도 오늘 이제 전화로 출연해서 예. 아, 네. 왜 자기가 그걸 그렸는지. 그분이 아. 경찰 내사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림 하나 그렸다. 아. 저 뒤에서 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자 주제 두 번째로 두 번째...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숙명여대는 그래도 좀 조금 다르네. 그죠? 아,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예, 아, 예. 기대도 됩니까? 아, 예, 예, 다를 것 같은데. 어. 자, 국민대, 민족의 대학, 국민대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네. 결론을 내렸는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아, 이 땅에 지성은 죽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또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저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네. 가방에 차가 하나 넣고 다니는 거 이제 정말로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숙명여대 교수회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어제 기대도 돼요? 어, 좀 한번 해보시죠. 어제, 알겠습니다. 어제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알면은 아, 이분들 믿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어제 하여튼간에 움직였어. 어. 교수 협의회가 네.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아. 숙명여대 교수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네. 뚜렷한 이유 없이 어.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학교 안에 설치된 겁니다. 예. 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를 미루고 있어서 우려된다. 오. 대학 본부가 조속히 본조사에 착수해서 김원희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판정하라. 성명을 발표했어요. 금산 얘기가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학이 외부 시선에 좌우우면 한다면 대학 스스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논문 표절 의혹 금정은 대학의 근간인 교육과 연구의 정직성 및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1999년인데 네. 이 파울 클레가 예. 스위스 출신인데 추상화가의 대가예요. 그러면서 미술사적으로 또는 이 미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인물입니다. 연구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됐던 숙명민주통지회가 동문회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표절률이 48% 표절률이 48%가 넘는다. 이게 최소. 그때 우희정 교수가 우리 나왔었잖아요. 예, 서울대학에. 예. 그분이 그러는데 표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게 또 있대요. 또 있습니까? 그래서 숙대에서 그걸 제대로 조사 안 하면 그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예. 그걸 다 이미 조사했대요. 아. 그걸 폭로하겠다는 게 숙대 네. 교수들이 겁먹은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간단하게 세 차례 걸쳐 조사를 해봤더니 표절률이 최소 48%, 많게는 60%, 70%. 이건 석사 논문이라고 제출해서 석사를 받아가지고 그 석사 받아가지고 결국은 또 성대 아니, 국민대. 국민대 박사를 간 겁니다. 그죠? 박사를 간 것인데 어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예. 지난 2월 달에 숙명여대 연구 윤리 진실성위원회가 예. 2월에 1차 결론을 냈어요. 1차 발표를 예비조사를 했는데 예비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비조사만 가지고는 그 멤버가 안 되니까 결론이 뭐냐. 본조사가 필요하다. 딱 결론을 냈어요. 그럼 본조사를 해야 되었으니까 예, 예, 예. 이 본조사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그런데 3개월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지난 2월이니까 3개월을 5월 달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 몇 월이죠? 9월 달이잖아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야. 뭉개고 있는 거야. 이 진실성 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숙명여대 교수협의회가 성명을 발표를 해서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라. 빨리 결과를 내라 이렇게 하고 안 하면은 쳐들어간다. 쳐들어간대.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숙명여대 교수협의회의 이 네. 입장 같은 이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땅에 그래도 지성이 한 불빛은 남아 있는지 그마저도 꺼져가는 건지 큰 눈 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야, 네. 그 국민대 홍성걸 회장? 네. 정말 종편에도 TV 조선 많이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네. 한겨레에서 썼는데 홍성걸 교수라는 사람이 교수의 회장이래요, 국민대학에. 우리의 결정이 어느 방향이라도 그것은 교수의 집단 지성의 결과다. 국민대의 집단 국민대의 집단 지성을 스스로에게 폄하시킨 거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것이 아니 점집에서 벗겨왔고 말이죠.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갔다는 거. 어느 블로그에서 그대로 옮긴 거. 이게 이걸 봐주는 게 집단 지성입니까? 홍성걸 교수님? 아 진짜 참나. 내가 보기엔 숙명여대 교수들도 겁먹었어. 아까 말씀드린 우희정 교수 그런 얘기 했다고요. 안 하면 우리가 조사한 거 있다.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석사학위 논문도 뭐 엄청난 게 있다는 거야 도대체. 네, 네. 그러니까 숙대 교수들이 이러다가 이제 어디 가서 나 숙명여대 교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그때 채팅방에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 자기는 국민대 출신 안 뽑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학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지. 아, 학교의 망신이기도 하고 우리 지성사회가 미천이 이 정도로 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네. 일본 참 일본을 저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싫은데 지성사회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일본의 학문 수준은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일본은 높습니다. 뭐 노벨상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 이런 정도 뭐 있으면은요 교수들부터 사표 던집니다. 일본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도장하다 교수가 도장을 가다가 밥 한 개 더 먹고 도장 찍으십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밥만 먹었대요? 그런 나라의 지성들이 결국은 오늘날 나라의 일본을 일으켜 온 겁니다. 정치 때문에 망치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의 지성들은 교수들이 이 논문을 보고 도장을 찍어줬다? 돈 몇 푼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번역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교정도 못하고 있다. 아직도 그냥 이것이 집단지성이다. 어느 국민이 그들을 집단지성으로 볼까요? 그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 지성이 쪽팔립니다. 중요한 거는 왜? 왜 우리 이런 대학사회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유린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큰일 합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 큰일 해요. 정말. 네? 외국 나가서는 또 귀걸이 목걸이로 큰일 하시고 네? 한국에서는 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으로 참 큰일 하시고 진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드시고 계시네요. 네. 자 주제 세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알고 있어요? 예, 한국 대학신문 사설 하나만. 네, 그러시죠. 예, 예. 대학신문이기 때문에 한번 적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와 관련된 논문 관련해서 대학신문 사설이 알렉산더 대왕이 모두가 꿍꿍거리며 매듭풀 고민을 할 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풀지 않았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도 단안을 내려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후대 세대에게 표절의 쓰라린 교훈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참 점잖은 예. 대학 교수들 다운 얘기죠. 그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좋다. 네. 특검 받겠습니다. 내 논문 제대로 검증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석사학위 논문 내놓겠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우리 대학 사회에 또는 우리 후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목걸이보다도 더 찬란한 빛을 남길 수가 있는 거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신문 사설이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절대로 하라고, 안 해요. 네, 그렇게 아 죄송해요. 김뼈서 죄송해요.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아, 김뼈서 죄송해요. 사설을 따라 사설을 읽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세 번째 주제 말이죠. 세 번째 주제요? 알겠어요. 세 번째 주제 김경수 전 지사 얘기네요. 네, 김경수 전 지사 얘기인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네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아시다시피 드루킹 댓글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 창원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네네네. 내년 5월에 만기입니다. 한 8개월 정도 남았죠. 지금 형기에 한 70% 정도 3분의 2 정도를 지금 채우고 있는데 이달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그래요. 어제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올랐다. 올랐대요? 네,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과가 나오면은 좋다고 하면 이제 가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가석방과 관련해서 아마 적어도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친문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설사 가석방돼서 논다고 하더라도 정치 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겠죠. 해수도 안 됩니다. 당분간. 안 되고 일단은 법적으로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피선거권이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내년 5월부터 그때 행위 끝나니까 그때부터 5년간이면은 앞으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지금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당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한 마당에 김경수 전 지사가 당에 정치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서 당내 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가.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조선일보 해석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서 방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건강을 추스르고 힘을 합쳐서
다음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최대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한다고 힘을 합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김경수 전 지사의 몫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전망이 가장 적절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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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상당히 그 정치권에서 얘기한 최측근 인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을 받은 거예요. 그죠? 드루킹 특검을. 네. 그 드루킹 특검의 조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하여튼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 증거가 없다. 뭐 무죄 유죄 하여튼 간에 뭐 법원의 판단을 받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 특검을 받은 거예요.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DJ도 온노비 특검을 받았죠.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YS도 자기 김연철 수사를 하게 했어요. 네. 그죠? 예, 다. 그 이명박도 자기 형 이상덕. 네. 그죠? 다 검찰 수사 받게 했어요. 네. 다. 네. 예.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최고의 실세라는 네. 사람들. 아는 사람 없어요. 노태우도 전두환 보냈잖아요. 백담소로 하여튼 예. 네. 자기 형님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자기 부인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에 대해서 외신에서도까지 난리인데 지금. 네.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네. 국회의 의석수라든지 국회법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그러나, 뒤에 여론이 있으면 국민이 움직이면 이건 안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민심이 무서운 것이고 오늘도 앞서 이 마이크 목소리가 안 좋을 때 저 쭉 내 내용을 봤는데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이크 소리가 어떻다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서 정말 무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것도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치의 주인은 명백하게 국민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느 국회의원이 저 안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한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외에 아직은 기다릴 게 없으나 그러나 앞서 이재명 대표도 역풍을 무릅쓰고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얘기한 이유는 네. 국민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본 인사들 보면은 여권의 인사들 저한테 이제 뭐 좀 네. 얘기해 달라고 네. 그런 게 자기네들 있잖아요. 반대파들 네. 만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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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안 받게 되면은 그 사람 대통령이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가게 되면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이제 특검법이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인을 해야 됩니다. 할까 안 할까? 근데 제 생각에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아마. 버틴다? 노한다? 그 지지율이 한 10% 내려가면 받을 거야.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 받을 거야 아마. 뭐 지금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받을 거야. 지금도 거의 10%하고 비슷한 예?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인데 사실상 하여튼 뭐 그때 진성준 의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진성준 원내부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력서 1위는 김건희라고 2위가 한동훈이고 3위가 윤석열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게 그냥 그 진성준 의원이 그냥 듣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아니죠. 그럼. 여러 군데서 정치권 듣는 네, 얘기란 말이죠. 전략통입니다. 또. 자 그거를 받을까 대통령이 저는 받을 것 같은데요. 받을 이런, 이런 분위기라면은 안 받으면은 안 받으면은 향후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받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요. 내가 하나만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할게. 사는 길은 협치하는 거예요. 협치.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손잡고서 민생 챙기면 살아요. 네.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야당 대표가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주잖아. 어? 검찰이 만나자 그러잖아요. 아, 검찰이 만나자 그러잖아. 너는 검찰하고 만나라 이거지. 어? 야, 그러니까 그게 사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다섯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부분들이 법정에서 권오수 씨인가 그 양반 그 녹취록에서 떴단 말이에요. 이게. 어? 근데도 이 검찰에서는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예.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 상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최소한 그것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네. 대통령 중이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사과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최소한 사과는 내가 몰랐다든지 모를 수 있다 봐요. 네, 네. 그때는 모를 수 있다. 몰랐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 알았다든지 예, 또는 뭐 미안하다든지 좀 그 정도 네. 있어야,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명백하게 법정에서 나온 자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에 이 자리는 보장된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하고 국민 여러분들은 대상이니까 끊임없이 검찰하고 경찰 만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저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나오네요. 전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하고 나이 이르신 넘은 어르신들 윤석열을 왜 뽑았습니까? 그분들이 지난주에 왜 뽑았...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예, 왜 뽑았어요 윤석열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 존중해야죠 투표권이니까. 네, 네. 뭐 정의와 공정 때문에 뽑은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권 싫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윤석열한테 바랬던 거는 공정과 정의를 해고 용기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뭡니까? 검찰총장한테 자기가 마치 공정과 정의 화신이냐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뭡니까?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좀 70 넘으신 어르신 분들, 좀 나는 이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TK에 계신 분들, 그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좀 적게 보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나라를 자르셨는데 우리 손자, 손녀가 예? 손자, 손녀들이 이제 행복한 나라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후퇴되는 나라에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아들, 딸들이. 예?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더 많이 얘기했네. 아니요. 마이크가 오늘 좀 안 좋은 바람에. 네,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네, 또 내일 또 나오셔야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저 인트로 틀지 마시고요. 예, 제가 노정열 씨하고 장현주 씨 준비하신 동안에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복고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